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켜 군사 강점 상태를 만든 일본은 보호국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의 주권을 하나씩 박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5년 11월, 고종의 승인 없이 5명의 대신들만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외교 감독권과 내정 간섭권을 인정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된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서울 정동의 중명전. 원래 덕수궁의 일부였던 중명전은 한때 고종의 집무실 겸 비밀 접견실로 사용됐다. 미로처럼 얽힌 통로와 밀실이 들어서 있는 건물 지하. 1907년 어느 봄날, 고종은 이곳에서 세 명의 충직한 신하를 만나 친서를 전달한다. 을사늑약 이후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고 판단해 주한공사관을 모두 철수시켰던 세계 열강을 향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이휘종, 이상설, 이준. 당시 고종이 만난 세 명의 신하들은 특사 자격으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된다. 헤이그로 가는 길은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하는 긴 여정이었다. 3인의 특사는 용종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거쳐 헤이그에 도착한다. 서울을 출발한 지 35일 만의 일이었다. 1907년 6월, 당시 헤이그에서는 전 세계 45개국이 모이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헤이그 시내 아담한 2층 건물. 당시 특사 일행이 투숙했던 호텔이 이준 열사 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보존돼 있다. 낯선 땅, 그리고 낯선 사람들. 그러나 이들에게는 여독을 풀 만한 여유조차 없었다. 먼 길을 달려온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을사늑약은 무효이며 대한제국은 여전히 자주 독립국임을 세계 대표들에게 알리는 일이었다. 그러나 특사 일행이 헤이그에 도착했을 때는 만국평화회의가 개막한 지 이미 열흘이나 지난 뒤였다. 3인의 특사는 서둘러 만국평화회의장으로 향했다. 네덜란드 국회의사당으로 쓰이고 있는 바로 이 건물 안에서 각국 대표들의 회담이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대한제국 특사들의 자리는 없었다.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식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의장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된 것이다. 그러나 1년 전에 발행된 초청국 명단에는 한국의 이름이 분명히 올라있다. 그렇다면 초청 명단이 번복된 이유는 무엇일까? 특사들은 만국평화회의 제안국이자 대한제국의 회의 참가를 권유했던 러시아에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러시아 대사이자 평화회의 의장이었던 넬리도프는 면담을 거부한다. 러시아가 대한제국을 만국평화회의에 끌어들인 것은 일본을 긴장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막상 회의가 열릴 무렵엔 일본과의 이권분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더 이상 대한제국을 도울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개최국인 네덜란드 역시 회의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특사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미국 등의 열강들도 마찬가지였다. 단 한 명의 아군도 얻지 못한 특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세계 언론을 향해 대한제국의 현실을 호소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해 7월 특사 중 한 사람이었던 이준은 해그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는다. 일본의 감시하에 있던 고종 역시 해그 특사 사건의 파장으로 강제 퇴위된다.